자, 성작가님 이번에 네 번째 전시한다고 들었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송주원입니다. 네 번째 이제 개인전인데 제목이 경계와 탈경계 1과 2분의 1 이런 제목으로 아마 전시를 하게 될 거고요. 이 전시회는 제가 첫 번째 한 전시회 경계와 탈경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야지 새로운 게 보이고 한 10년 동안 제가 한강변을 막 이제 주위를 이제 걸었는데 새로운 게 보이고 그 새로운 게 신선한 거고 그래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런 사진이 저의 날것인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세상에는 경계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경계라는 것은 뭐 가장 가볍게는 빛의 경계일 수도 있고 시간의 경계일 수도 있고 공간의 경계일 수도 있고 인식의 경계일 수도 있고 그런 경계들이 꼭 허물어지는 순간 경계를 깬다는 의미에서 탈경계라는 의미에서 돌아가는 어떤 사연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경계와 탈경계라는 제목을 지었고 이번 네 번째 전시회 경계와 탈경계 그 전시회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가요? 세상은 돌고 돌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노력해야 되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말고 그래도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진으로 유명해질 생각은 벌써 예전에 버렸고 제가 사진 찍은 지 10년쯤 됐는데 한 3년 전쯤에 조금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걸 지나면서 조금 이제 내가 마음이 아픈 걸 좀 지나면서 그것도 벗어 던지고 지금은 그냥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송주원 네. 개인전 네. 경계와 탈경계 1과 네. 2분의 1 네.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삐질 거야. 자, 오늘은 송주원 작가님의 전시 준비 중인 거 한번 구경도 해볼 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시에 준비하는 과정, DP 과정을 못 보셨을까 생각이 돼요. 한 분이 와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일손이 모자라면은 저도 거들어야겠습니다. 바로 갤러리 브레송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바로 갤러리 브레송입니다. 요 입구에다가 전시 포스터가 붙여져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이에요. 아이고 빨리 오셨네요. 자, 전시회 DP를 위해서 지금 액자에 사진 작품을 넣고 계십니다. 아 여기 현수막도 준비가 돼 있구나. 자, 이렇게 DP를 위해서 사이즈를 미리 다 만들어 오셨어요. 이 간격을 일정하게 작품을 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장소가 조금 좁긴 한데 상당히 유서 깊은 사진 전문 갤러리예요. 드디어 공식 포스터가 붙여졌습니다. 경계와 탈경계 1과 2분의 1 10월 30일까지 전시회 준비하는 게 이렇게나 힘듭니다. 자, 지금 작가님은 갤러리에서 대여해주는 액자에다가 작품을 넣고 계세요. 직접 붙이고 계시네요. 나는 대관료의 작품 제작비에 이번 생에는 사진전은 글러먹은 것 같아요 나는. 자, 오늘 작품 설치는 여기 갤러리에서 연계해주신 전문 설치하시는 분께 의뢰를 했다고 해요. 가격은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설치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진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영원하게 이제 돌아간다는 의미로 니체의 영원하기라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진을 완전히 뺑뺑 돌려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벌써 손님이 오셨습니다. 내린 오프닝은.
전체 36점의 사진 작품입니다. 자, 이제 작품 설치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개인적인 감상평을 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섹션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철조망에 내려앉은 하얀 눈. 자, 여러분들은 작품이 어떠십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아, 사다리 있구나. 자, 이번이 개인전이 네 번째인데 매번마다 전시회 시작하기 전에 다른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전시회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시를 보통 한 2년에 한 번쯤 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제 3년 만에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네 번쯤 되니까 이제는 이제 전시가 더 좋습니다. 글쎄요. 사진이라는 게 금전적으로 이제 힘든 어떤 그런 식의 이제 세월들도 있고 보면은 남들이 내 사진을 그렇게 안 알아줄 때 좀 그런 어떤 이제 슬픔 그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약간 이제 슬펐고요. 근데 이제는 인정받기보다는 이제 내 스스로 즐기는 식으로 사진을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뭐 한 앞으로 1,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뭐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밌게 그냥 뭐 사진 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시회 축하드리고요. 앞으로의 네. 또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전시회가 10월 30일까지니까 천천히 와서 오리지널 프린트 작품을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진가민의 전시회 관람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많이들 관람 와주세요. 좋아요, 사진.